그러니까 윗학년 교실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단 말이지. 뭐가 어디 어? 뭐야? 아, 괜찮. 당신 바보 아냐? 뭐? 뭐야, 얘는 자기가 부딪혀놓고. 바보 다니고 사람이 앞에 있으면 피해서 가야지. 너무 작아서 안 보였다 그랬다, 왜? 흥, 무리하기까지 하군. 얘는 대체 뭐야? 아, 졸려. 축구나 한판 하고 싶다. 이따가, 어? 아프잖아! 뭐야, 또 바보 녀석이잖아? 누가 바보 녀석이라는 거야? 눈이 있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걸 보고 바보라고 하지. 뭐라고 해? 됐다, 됐어. 뭐야? 웬일로 조용해? 대박. 나보다 작은데 소리쳐서 뭐해. 누가 작다는 거야? 너겠지. 이 천하의 하나무인 바보가 선배한테. 저 선배? 멋대로 남의 학년 교실에 쳐들어온 건 너잖아. 저 설마 나보다 선배야? 이제 공경한 마음은 생겼어? 아니, 더 놀리고 싶은데? 후안무치. 아프잖아. 오늘 안 맞추시겠지, 그 되바라진 꼬맹이. 누가 되바라진 꼬맹이라는 거야? 뭐야, 어디서 나타난 거야? 되바라진 꼬맹이는 니놈이겠지. 선배 교실을 기웃거리긴 하고. 난 만날 사람 있어서 오는 것뿐이거든? 만날 사람? 있어. 누구랑 다르게 키도 크고 안한무인도 아니고. 누가 안한무인이라는 거야? 불쾌하다. 그래서 누군데? 만난다는 사람? 여자야? 뭐야, 신경 쓰이는 거야?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 그냥 네가 알짱거리니까 어떤 불쌍한 여자인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뿐이거든? 미안하지만 남자거든? 남자? 축구부 선배, 내 체육복 받아야 되는데 안 계시네. 먼저 간다. 응. 귀엽게 생기긴 했단 말이지. 파. 파, 이봐, 멍청이. 깜짝이야, 뭐야, 사람 자고 있는데. 네가 받아야 한다고 체육복 혹시 이거야? 어, 내 체육복. 교실에 굴러다니길래 가져온 것뿐이야. 왜다 너 고마워. 별로 네 놈을 생각해서 가져왔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근데 너 우리 반 어떻게 알았어? 어? 혹시 나 찾아다녔어? 그럴 리가 없잖아. 너 마음대로 오해하지 말라고, 바보 녀석. 뭐야, 가버렸어. 어, 야, 저번에 고마웠어. 체육복 말이 하마터면 체육 시간에 기업받을 뻔 했다니까? 딱히 너 때문에 한거 아니거든? 그냥 교실에 냄새가 나서 버리는 길에 데이터 연결이 되었습니다. 길에 혹시나 해서 가져왔을 뿐이야. 너 솔직하지 못하는 것뿐이구나. 아, 뭐 솔직하지 못하구나. 그건 좀 귀엽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 변태 아니야, 너? 변태라니, 이런 걸로 변태라니. 바보 같아. 가겠어. 아니, 고맙다는 인사를 뭐라도 사려고 해줬는데. 뭐? 매점에서 파는 서민 음식은 필요 없어. 그럼 뭐가 먹고 싶은데? 그런 건 남자가 생각해야 하는 거. 은근히 귀엽단 말이지. 짜자잔. 뭐야, 이건? 바보 아니야?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뭘 물어본 거야? 왜 같이 먹는 건데 물어보면 안 돼?
데이트잖아. 데이트? 응. 너 엄청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럴 리가 없잖아, 이 바보야. 어, 야, 어디 갈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갈 것 같아? 그런데? 그럼 안 갈 거야? 세 번째 가게로. 역시 귀엽단 말이지. 뭐야 너 또. 선배 교실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라? 언제 만날 건지 약속 안 정해서. 너 정말 바보 아니야? 원래 이런 건 날짜, 시간, 장소를 나 정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데이트 어떡해. 누구랑 지금 데이트를 한다는 거야? 네가 아까 입 다물어. 수치를 모르는군. 너 부끄러움 엄청 타는구나. 남의 교실에서 이 바보가. 이번 주 일요일 2시 사거리 앞에서 어때? 가주지. 역시 귀여워. 이봐. 뭐야? 깜짝이야. 너 우리 방까지. 할 말이 있다. 할 말? 너 여자친구 있다던가 그런 건 아니지? 없지. 바보의 여자친구 유무 따위 궁금하지 않아. 이거 물어봤잖아, 잠깐만. 다만 여자친구 있는데 나와 밥을 먹는 거라면. 그 여자친구에게 미안. 걱정하지 말라니까 없다니까, 여자친구. 누가 걱정했다는 거야? 그리고 시간은 밤 6시가 좋겠어. 응? 어째서? 영어 티켓이. 아, 영어 보러 가자고? 완전 데이트잖아. 아니, 영어 티켓이 그냥 생겼을 뿐이라고, 멍청아. 어, 기다려. 아, 어제 영어 재밌었어. 별로 얻어먹었으니까 샀을 뿐이야. 샀다고? 공짜표라며. 하하, 나랑 보고 싶어서 사온 거야? 누가 너 따위야 영화 같은 걸 보고 싶다고. 난 너랑 있는 거 좋았는데? 난 이렇게 티켓을 또 구해왔는데. 티켓? 봄꽃축제 입장권 너랑 가라고 구해왔는데 넌 생각이 없나 보네. 생각 없다고는 안 했거든. 그럼 생각 있는 거야? 미쳐난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하는데 그 정도는 가주지 뭐. 흥. 으이구 귀여워. 너 머리 망가져. 쓰다듬지 마. 아 재밌었다. 꽃 진짜 예쁘더라. 괜찮았어. 너 집이 어디야? 왜 물어보는 건데 그런 건? 데려다 주려고. 그럴 필요 없어. 아직 한나 내다가 어린애도 아니고. 어린애 같아서 그런다 왜. 잘도 그런 말을. 그래서 어디야 집은? 걸어서 20분 정도? 멀리도 않네. 흥. 가자. 해피엔딩. 20분이라며 꽤 머네. 30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봐, 집 지나쳤지? 내가 왜 집을 지나쳐. 집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냐 나를?
그게 아니라 나랑 더 걷고 싶다던가. 에? 그런 일은 이럴 리 없잖아. 너 바보 아니야? 그런데 얼굴 왜 그렇게 빨개졌는데? 조명 탓이다. 햇빛이 빨간색이라는 건 처음 듣는 소린데? 크크.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뿐이다. 귀여워. 알았어, 이제 그만 놀릴게. 그래서 집이 어딘데? 가? 응? 가고 싶은 거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오늘 하루 종일 구두 신고 돌아다녔잖아. 발 안 아파? 아. 뭐야, 지금 감동한 거? 그럴 리가 없잖아. 구두를 신고 발이 아프다, 바쁠 리 없다는 걸 말하려던 참이다. 예뻐 보이려고 구두 신은 거야? 누구한테 예뻐 보인다는 거야? 글쎄. 운숙제는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번호라도 딸 요령으로 예쁘게 하고 온 걸 수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데이트하는데 누가 다른 사람한테 예뻐 보이려고 자기를 꾸며? 완전 바보 아니야? 너 방금 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지? 그런 적 없... 아닌데, 방금 좋아하는 사람이랑 데이트하는데 라고 말했는데. 귀까지 바보가 된 거겠지. 저기가 우리 집이다. 난 이제 그만 가야... 잠깐. 뭐야? 팔목은 갑자기 왜 접고... 진짜 들어갈 거야? 너 진짜 솔직하지 못하구나. 네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이제부터? 나도 좋아해. 조그만 게 계속 얼쩡거리는데 어떻게 안 좋아해? 누가 작다는 거야? 너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좋아한다고 너를. 그러니까 너도 이제 다시 말해줄 때가 되지 않았어? 다... 응? 나도 좋아한다고... 귀여워. 해피엔딩.